오늘도 이 앞볼 쪽에다가 베이스가 뜨지 않고 너무나도 잘 먹는다. 구비해두시면 지금부터 꾸준히 진짜 잘 쓰실 거예요. 아, 저 이거 써보고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란 게 바디 로션 중 최근 좀 빠지게 된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간식. 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꽁냥분들, 올영 세일은 3월을 노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3월에 아주 큰 혜택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3월 올영 세일만큼 많은 소비자분들이 구매하는 시즌이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지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정말 홍보 효과가 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싶은 아이템들과 또 함께 쓰면 좋은 아이템들을 묶어서 혜택을 아주 빵빵하게 넣은 다음에 기획세트로 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됩니다. 과연 송냥이 추천하는 환절기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올영 세일 때 이 카테고리는 하나씩 꼭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토너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신상 패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사용해서 구매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웰라쥬에서 토너 패드가 나왔다길래 제가 한번 사용해봤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에 내용물도 엄청나요. 그쵸? 보시죠. 찰랑찰랑 찰랑찰랑. 특히 이 제품은 촉촉한 닥토를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웰라쥬 블루 라인답게 토너 패드가 진짜 촉촉합니다. 축축해요. 축축. 어떤 제품들은 막 너무 토너 패드 전용으로 나와서 말리기 시작하고 너무 닥토용으로 나와서 이걸 붙이면 그냥 바로 떨어지고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딱 그 중간을 너무나도 잘 찾은 느낌? 플러스로 가죽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이거 사용해줬는데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전에 앰플을 두 방울씩 짜서 도포를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샥 하고 올려두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 피부의 쫀쫀함과 보습이 훨씬 더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 앞볼 쪽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베이스가 뜨지 않고 너무나도 잘 먹는다.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요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임프롬의 대표 제품이죠. 바로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기획 세트입니다. 우리가 알던 피그 스크럽 그리고 함께 쓰면 너무나도 좋은 꿀조합 아이템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완전 피그 스크럽만 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와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공병이 다 돼가고 있죠?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각질 케어와 결 개선 효과 이 두 가지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필요한 시즌이 언제다? 봄이다. 봄부터는 옷과 함께 메이크업, 스킨케어 점점점 가벼워지죠. 그래서 막 꾸덕한 보습보다는 깨끗하고 맑은 피부 그런 피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세일 때 피그 스크럽 마스크를 구비해두시면 지금부터 꾸준히 진짜 잘 쓰실 거예요. 제형은 약간 꾸덕한 흑설탕 마스크? 간혹 이 제품 후기 보면은 자극적이에요 하는 글들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꽁냥분들 그거는 다 이 제품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대로 된 사용법과 활용하면 좋을 팁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얼굴에 부드럽게 펴바른 다음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미온수로 적당히 롤링에 헹궈주는 건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거. 펴바른 다음에 바로 문지르기. 올릴 때부터 자극적으로 올리기. 꽁냥분들 이 제품은 물리적인 자극으로 각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피부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각질을 알아서 녹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보습 충만 각질 케어법인데요. 기획 세트에 있던 이 허니 마스크 괜히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같이 쓰면 또 다른 활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방법은 특히 건성이신 분들께 제가 강추드립니다. 두 개를 1:1로 믹스해 부드럽게 발라준 다음 똑같이 미온수로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그 스크럽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120% 보습이 더 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위별 케어하는 법인데요. 특히 이 방법은 저처럼 이마와 볼은 건조하고 코와 턱은 각질 케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부위별로
색깔로 좀 똑똑한 케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드럽게 각질 케어를 해주면서 무화과, 천연 보습 성분이 보습까지 충전해주는 피그 스크럽 마스크. 팬들 사이에서는 세일 때 무조건 구매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번 사용하면 환절기 때마다 찾게 되는 꾸준템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3월 올영 세일 혜택 누리실 분들은 요 기획 세트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재빠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 아, 저 이거 써보고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거를 바르니까 와, 내가 이전에 썼던 크림의 광 있죠? 요 두 개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이오더마의 광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 요즘 뭘 발라도 자꾸 건조하고 푸석해지고 막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와, 바이오더마 이 제품은 광 안 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꽁냥분들 이거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가 특히 세럼 바른 직후에 그냥 막 이렇게 도포하면은 좀 뭉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롤링을 해줘야 얘가 나중에 흡수되는 그런 식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바르셔야 되냐면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도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고르게 펴발리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탭핑을 해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골고루 먹으면서 뭉치는 부분 없이 광나는 피부를 촤르르 장난 아니죠. 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짜잔! 그리고 저처럼 장벽 케어에 힘을 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베리어 리페어 시드 펩타이드 리저브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세럼만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꽁냥분들 얘도 찐입니다. 특히 홍조가 좀 심하신 분들, 홍조가 심하신 분들 중에는 장벽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 외부에 노출되면서 손상되느라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장벽 케어를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장벽 집중 케어해 주고 싶은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붉은 볼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한 방울씩 우선 도포해 줍니다. 하고 난 다음에 크림을 발라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쭉 짜서 얼굴에 꾹꾹꾹 눌러 2차 장벽 케어를 해주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홍조도 많이 진정이 되고 또 피부 표면이 좀 많이 탄탄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꽁냥분들 환절기가 되면은 우리 얼굴도 건조해지지만 어디도 건조해진다? 팔, 다리. 아무래도 겨울에는 밖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케어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봄에는 어떻다? 옷이 얇아지고 짧아진다. 그래서 지금 시즌부터는 아마 바디 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제가 사용해본 바디 로션 중 최근 좀 빠지게 된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벤느 제라캄 뉴트리션 로션이란 제품인데요. 매일 샤워를 하다 보니까 매일 좀 향이 나는 거를 바르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또 확실히 보습은 무향이 조금 더 찐득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무향 바디 로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아토베리어 크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셀라피 에어 리페어, 요 두 개도 좋지만 와, 얘가 지금 이 시즌에는 정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에는 사실 막 겨울처럼 엄청나게 건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꾸덕한 밤 타입보다는 로션 타입, 그냥 쓱쓱 바르기 좋은 그런 제품에 손이 정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바르기 너무 편해 보이죠? 우리 허옇게 뭉치고 그러면은 아무리 보습이 잘 된다 해도 사실 좀 큰맘 먹고 바르게 되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근데 얘는 진짜 샤워 딱 하고 다리 양쪽 하나씩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펌픽씩 짜고 바로 발라줘요. 그러면은 뭉치고 뭐 덜 흡수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깨끗하고 산뜻하게 촉촉한 보습이 샥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귀찮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바르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로션이어서 혜택이 가장 좋을 때 바디 로션 하나 구매해 놓으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제 추천템 영상에 향이 빠지면 섭하겠죠.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장만하면 너무나도 좋을 향기템을 준비해봤습니다. 리베르 플라워 소사이어티 오드 퍼퓸. 우리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올리브영 향수? 근데 브랜드가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다? 그러면은 뭔가 뻔한 향일 것 같아. 화이트 플라워, 머스크, 우디. 좋긴 하지만 특별함은 없다. 근데 꽁냥분들, 리베르는 다릅니다. 하얀 꽃인데 꽃잎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꽃이 풍기는 향이 되게 멀리서도 느껴져. 근데 이 향의 느낌이 우리가 흔히 맡는 그런 플라워 느낌보다도 되게 신비롭고 되게 퓨어하고 깨끗한
향긋한 느낌? 그런 느낌의 향이 나요.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 특별한 꽃향 한번 뿌려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거 한번 뿌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스팀 글로즈, 얘는 얘도 좋아. 얘는 진짜 잔향이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첫 향은 약간의 비누향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야? 비누향 엄청 흔한 거 아니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 손목을 딱 맡아보면 뭐야? 왜 이렇게 포근해? 새벽에 청초한 그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12시 되게 포근한 낮잠, 그 시간대를 얘가 잘 뭔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향이어서 저는 이 두 가지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먹는 거 추천하기. 제가 은근 올리브영에서 먹는 거를 진짜 많이 사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편의점보다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너무 맛있고 또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간식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명인 찹쌀 오징어 채부각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명인 찹쌀 김부각 그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창 빠져가지고 맨날 올리브영 갈 때마다 막 세 봉지씩 집어왔는데 와, 이게 너무 맛있어요. 약간 오징어 튀김을 축소해놓은 그런 느낌? 안에 진미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버터 안 발린 구이 오징어? 그게 얇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겉은 진짜 바싹.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요거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품이죠. 저는 이거 지금까지 6박스 먹었나? 먹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이게 제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저처럼 좀 물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티젠의 콤부차 파인애플 맛입니다. 얘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탄산을 많이 안 먹는 편이라서 사실 탄산을 먹으면 너무 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제로 탄산 음료가 대부분 대체템으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처럼 탄산 음료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끝만 단 그런 제로 칼로리 음료가 나왔으면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저는 그 제주 녹차? 그거 빼고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저는 물에 진짜 잘 녹는 이런 가루 타입의 콤부차 혹은 티를 같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요거에 좀 빠져가지고 올영 세일 때 요거 한번 구매해보시라. 네, 공양분들 이렇게 해서 3월 올영 세일 추천템 소개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번에 꼭 쟁여야 될 것 같죠? 만약에 다른 시즌이었으면 똑같은 가격으로 이 본품 하나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년 중 가장 큰 혜택이 있다는 3월 올영 세일에는 동일한 가격대에 뭘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알차템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뷰티템 좀 쟁여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월 올영 세일 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양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안녕! 안녕! 뿅!